라스베가스 한인회가 전 세계 한인회를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경진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.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한 한인회 김연기 사무장은 어제 LA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상금으로 $3,000를 전달받았습니다.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한인회 홈페이지 경진 대회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. 재외동포재단이 지난 6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 세계 700여 개 한인회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. 이번 대회에서 라스베가스 한인회 홈페이지가 홈빌더 이용 한인회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해 오늘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상금 $3,000를 전달받았습니다.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거기서 교민들이 필요로 한 거 또 각국에서 들어가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들 했죠. 그런 거에 좀 보강을 더 좀 저도 하려고 그래요.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대회에서 부문별 대상 $5,000로 이탈리아 한인회가 수상했으며 금상 $3,000, 은상 $1,000, 동상 $500의 상금을 각각 지급했습니다.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회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통해 코리안넷 활성화와 7만 명의 재외동포를 사이버망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